자, 두 함수가 있어요. fx가 ax 더하기 b, gx는 x 더하기 c인데 이두 조건을 만족한대요. 얘는 합성하면 되는데 얘는 역함수니까 f는 역함수 구하기가 문자가 있어서 ab가 힘들잖아. 그럼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 성질을 쓰죠. f-c는 3이다. 왜냐하면 역함수 관점에서는 3은 어디로 가냐?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을 바꾼 게 뭔데? F잖아. 그럼 F-2가 3이다. 이렇게 나오죠. 얘를 쓰면 일단 대입하면 뭐야?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이다 라는 식 한계가 나왔고요. 그 다음 GX가 X 더하기 C니까 왜 둘을 합성하자고? FGX니까 F의 X 자리에 뭐를 넣는 거예요? GX를 넣는 거잖아. GX가 X 플러스 C네. 자, 오늘 요래를 정리하면 2X 빼기 3이 나오네. 자, 그러면 A는 얼마요? 2가 되고, 그 다음에 A가 2니까 2C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A가 2니까 B는, A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얼마? 4, 7, B는 7, C는, B가 7이에요. 7 넣으면은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5.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7이고, GX는 X 빼기 5가 됩니다. 그럴 때 G의 역함수에 F에 2를 넣으라는 얘기니까, G의 역함수에 F2고요. G의 역함수 F2는 2를 집어넣으면 4, 11. 그럼 G 역함수 11을 구하라는 얘기잖아. 그럼 얘를, 어우, 어쩐지. 자, 다시. F, G 역함수 F-2잖아. F-2.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3이고요. 그러면 얘를 별이라고 하면은 G 별이 얼마?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3. 따라서 별은 8. 그래서 얘가 8이에요. 그래서 이 값이 8이 나옵니다. 자,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성질을 쓴다. 합성함수를 구하지 않고 합성함수 성질을 쓴다. 쓰려고 하니까 이건 힘들어서 그냥 썼다. 제일 마지막으로 구하라면 구하는 거예요.